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도 배우자와 뭔 얘기를 좀 해보려다가 에휴, 말을 말자며 입을 굳게 다물지는 않으셨는지요. 중년 이후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각방에서 지내며 스킨십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박을 해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유, 이 인간 없으니 아주 편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이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또 배우자와 관계를 좀 개선시켜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포기한 채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게 일면식도 없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지내는 부부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부부 사이가 정서적 이혼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둘 사이 말은 없지만 정서적 이혼 상태는 아닌 것 같으시다고요? 짐작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가 정서적 이혼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를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연필, 종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몇 개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손가락으로 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자, 시작합니다. 1번. 둘 사이 하루의 대화 시간이 15분 이내다. 이 15분 이내에는 뭐 공과금이나 세금 내는 거, 뭐 쓰레기 갖다 버려라, 밥 먹어라, 뭐 애들한테 무슨 연락이 왔다. 이렇게 생존과 관련된 대화 시간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부부 둘이 알콩달콩 할 수 있는 얘기,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문제 2번. 부부 사이 잠자리가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한다. 문제 3번.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솔직히 관심 없다. 안 들어오면 눈에 거슬리지 않고 더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 4번.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을 느끼고 집착한다. 문제 5번. 집이 재미없다. 한마디로 집에 들어가기 싫다. 6번. 배우자에게 전화가 오면 짜증난다. 7번. 배우자가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다.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문제 8번. 싸우는 것도 지쳤다. 포기한 지 오래됐다. 문제 9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귀찮은 마음에 배우자에게 묻지 않는다. 문제 10번 마지막. 배우자보다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이성이 있다. 자,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10개 질문 중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된다고 손가락을 꼽으셨는지요? 뭐 한두 개 정도는 부부싸움이 있고 나서 감정상 가질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지만 3개 이상을 넘어서면 부부 사이에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5개 이상을 꼽으셨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정서적 이혼 상태입니다. 부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지만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 정서적 이혼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안심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분들께 몇 개의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1번. 서로 불편과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인신공격적인 말을 자주 한다. 추가 질문 2번.
언쟁을 벌일 때 절대로 한 번도 전혀와 같은 단정적인 말을 자주 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한다. 추가 질문 3번.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아 잘못 해석하거나 방어하는 반응을 보인다. 다 듣지도 않고 넘겨짚고서 얘기를 하고 방어하느라고 급급한 거죠. 추가 질문 4번.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를 추측하고 짐작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몰아붙인다. 추가 질문 5번. 분노나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낸다. 화내고 소리치고 뭐 때려 부수고 던지고 그러십니까? 추가 질문 6번. 대화 주제가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추가 질문 7번. 마지막. 배우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듣고 싶지 않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몇 개가 해당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 사이에 이런 모습들이 있고 바로잡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정서적 이혼 상태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친밀감이 높아지면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은 행복해질 것이고 냉랭하고 무미건조하다 못해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든다면 사는 게 하나도 재밌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 되지 뭐 부부 사이 뭐 그게 별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밖으로 도는 것도 애지간해야죠. 혹시라도 부부 사이가 정서적 이혼 상태에 빠졌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친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별일도 아닌 그 아주 하찮은 일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다가 부부 사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대개는 그럴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뭔 큰일이 있어서 원수로 지내겠습니까?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 근데 그 지기 싫어가지고 그 사과 한마디 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대부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하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